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 농업직, 임업직 예, 합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첫 번째로 예,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김동희라고 하고요. 예, 이 지안 에듀에서 농업직하고 임업직 두 직렬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예, 딱 그 정도만 소개 드릴게요. 뭐 프로필 이런 거 뭐 길게 할 필요 없죠. 예, 농업직 예, 설명 한번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농업직 9급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이라고 하는 이 두 과목이에요. 물론 이 두 과목은 7급에도 들어가는 과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농업직 9급 전공 과목은 임업직 전공 과목에 비해서는 범위가 굉장히 좁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배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농업 임업 계열의 대학교재가 나오는 AH4 기준으로 딱 한 권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 딱 한 권에서 파트가 유전 파트, 환경 파트, 기술 파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식용작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H4 기준으로 딱 두 권 분량이에요. 그래서 예, 벼에 대해서 다루는 쌀 생산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밭작물에 대해서 다루는 전작이라고 하는 예, 그런 과목이 있어요. 딱 이 H4 기준으로는 이 두 권 분량. 그런데 이 식용작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H4 책 외에도 방송통신대학 교재의 내용이 이 전작 부분에 예, 추가가 되고 또 물론 이 벼와 관련된 부분도 방송통신대학 교재의 내용이 좀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그 방송통신대학 교재까지 합해 보자면은 총 4권 분량의 내용을 식용작물학에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일단 재배학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재배학은 H4책 기준으로 딱 한 권 분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양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범위가 좁은 만큼 샅샅이 구석구석 모두 다 싸그리 다 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사실 재배학 책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임업직 전공 과목하고 두께가 별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임업직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각 책에서 중요한 것들만 다 뽑아서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책인데 지금 이 재배학 책 같은 경우는 H4의 재배학 책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책 두께를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이 재배학 책은 이론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요. 물론 자주 나오는 과목, 자주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예, 자주 나오는 내용 먼저 확실하게 다 외우고 그리고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재배학은 사실 출제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있잖아요. 범위가 그렇게 좁은데 계속 내는 부분에서만 계속 내봐요. 그러면은 다 100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합격시켜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떨어뜨려서 좀 골라내겠다 이런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좁은 범위의 내용에서 한 명이라도 틀리게 하려면 아주 구석쟁이에서 문제를 내야지 한 명이라도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내려고 요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농업직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아니 설마 이런 걸 낼까 싶었었던 것들이 요즘에 문제 나와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는 이 벼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한 20문제 중에서 물론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벼와 관련된 부분이 20문제 중에서 조금 나올 때에는 한 6문제 정도 많이 나올 때에는 20문제 중 10문제까지도 벼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벼와 관련된 부분은 진짜 꼼꼼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작, 밭작물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기출이 된 부분 그런 부분에서 계속 출제가 돼요.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작과 관련된 부분은 기출된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면은 똑같은 내용 가지고 말만 살짝 바꿔서 내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무리가 없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쉽게 무리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는 남도 그렇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농업직 전공 과목, 재배학 식용작물학은 남들도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하고 물론 나도 당연히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과목들이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은 있어요. 임업직에서 임업경영학, 조림학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예, 임업직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자주 출제되는
정말 엄청 중요하다라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강조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농업직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그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임업직은 범위 자체가 넓다 보니까, 예, 아주 막 내가 다 100점을 맞아야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임업직 전공 과목은. 예. 그렇지만 이 농업지 전공 과목은 공부하실 때 두 개 다 내가 100점 맞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장단점을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이 비전공자분들께서 농업직, 임업직열로 굉장히 많이 좀 지원을 하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행정직열은 너무 포화 상태예요. 너무 포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쟁률도 너무 높고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 공무원을 내가 하고 싶은데 다른 거를 해볼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시면, 아, 사실 문과 출신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계산이 자신이 없죠. 물리 이런 거 자신이 없죠. 화학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농업직렬, 임업직렬 전공 과목들이 계산도 별로 없고, 물론 임업직렬은 계산이 있기는 있어요. 계산이 있기는 있지만 엄청 어려운 계산이 아니거든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요 정도 해주면 되는 그런 계산이에요. 네. 그런데 예, 그런 정도 계산 이제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임업직렬은 그렇게 계산이 있지만 뭐 화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분 적분 이런 걸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농업직렬 같은 경우는 계산이 더 없어요. 이 어쩌다가 나오면은 뭐 한 문제 두 문제 이런 정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 농업직 임업직렬은 암기를 굉장히 잘할 수 있으면 사실 다른 전공 과목들에 비해서 비전공자분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농업직렬을 하는 게 좋을지 임업직렬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질문을 매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업직렬은 범위가 넓은 대신에 100점 맞겠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농업직렬은 범위가 좁은 대신에 100점 맞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임업직렬 같은 경우는 농업직렬보다 뽑는 인원의 적은 만큼 준비하는 인원도 적어요. 그리고 농업직렬 같은 경우는 국가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은, 예, 농업직렬은 임업직보다 뽑는 인원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준비하는 인원도 더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직렬이 좋고 어느 한 직렬은 뭐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특징 자체가 다른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농업직, 임업직 둘 중에서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암기를 하는 거는 모든 과목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암기에 대한 거는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나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가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임업직렬. 그런데 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신 없어. 그렇지만 내가 생물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감수 분열이라든지 체수표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사항들이 농업직렬에 재배 과목에 들어가는데, 유전파트에 들어가는데, 나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농업직렬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임업직렬은 나무를 다루고, 농업직렬은 뭐 매일 먹는 쌀,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는 전작이라고 하는 거 밭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쌀, 보리, 밀 이런 것들 다루는 거가 농업직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 내가 자신 있는 게 생물 이해냐 아니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냐 이걸로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농업직렬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원 선발 인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농업직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국가직이 선발 인원이 총 135명이었어요. 아까 전에 임업직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임업직렬보다 굉장히 좀 많은 인원이 좀 선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135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일반, 장애, 저소득 다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그런데 19년도에 그냥 일반 기준으로는 122명이 선발이 됐어요. 예. 그런데 접수 인원은 3,400명 가량이 접수를 했어요. 접수 인원은 한 3,400명 가량이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방직 같은 경우 이렇게
528명이 2019년도에 예, 선발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가직 접수 인원이 3,400명 정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얘는 물론 그 3,400명이 다 시험장에 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접수해본 사람도 있으니까 좀 많이 빼고 나서 뭐 한 3,000명 정도 온다라고 보면은 한 6대 1 정도 농업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농업직은 서울시 인원 선발 인원을 보세요. 4명이에요. 서울시 안 뽑는 해도 있고 이렇게 전부 다 합해서 4명씩이나 뽑아줬으면 완전 많이 뽑아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농업직으로 서울시를 가야 되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쉽지는 않죠. 너무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 합격생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국가 지금 85점. 그리고 여기 서울시는 4명인데 아무래도 서울시는 접수는 해놓고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83점 이렇게 들어가요. 물론 접수인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한번 접수해봤어. 그런데 설마 4명 뽑는데 내가 들어가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안 가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를 해놓고 시험장에 가보면 엄청 많이 비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83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 국가직 선발 인원은 농업직 같은 경우는 85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 저소득, 그리고 장애 모두 다 포함을 시킨 인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일반은 한 77명, 77명이 예, 일반이에요. 물론 아직 시험을 안 봤으니까 학교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리고 접수는 이번에 3,100명 정도가 예,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방직은 총 445명이 이렇게 올해에 선발이 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또 지역별로 다 모두 다 적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못 적었죠. 그런데 그냥 생각 한번 해보시면 3,100명 기준으로 이렇게 지방직 인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그냥 이것도 한 뭐 6대 1 또는 7대 1 왜냐하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접수는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6대 1에서 7대 1 정도 농업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임업직은 경쟁률이 4대 1 또는 5대 1, 농업직은 6대 1 또는 7대 1 경쟁률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서울시 이번에는 엄청 많이 뽑아줘서 5명씩이나 이렇게 뽑아주네요. 이런 해가 아주 드물어요. 예, 아주 굉장히 많이 뽑아주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 뭐 어떤 때는 뭐 한 명, 어떤 때는 두 명 아예 안 뽑는 해도 있으니까 사실 공부를 하실 때 서울시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거는 농업직은 별로 제가 추천은 안 드려요. 그냥 서울시는 안 뽑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인원이 나오면 아니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뽑아주네 싶어서 이제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서울시 목표로 공부하시는 거는 추천은 사실 안 드려요.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아직은 뭐 결과가 뭐 나와봐야지 뭐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점수 이런 거는 조금 지금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없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임업직 농업직렬 이 경쟁률이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행정직렬 경쟁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굉장히 경쟁률이 낮아요. 행정직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예.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거가 우리 기술직렬의 장점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그게 기술직렬의 장점이고 그래서 행정직렬을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기술직렬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농업 전공하신 분들은 농업 직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겠고 임업 쪽 전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또 이제 임업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고요. 예. 그런데 뭐 사실 경쟁률이 뭐가 크게 의미가 있겠어요? 예. 경쟁률이 높고 낮고는 중요한 거가 아니고 내가 공부를 얼만큼 했냐, 내가 얼마나 제대로 공부를 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100명이 지원을 하고 한 명을 뽑아도 내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돼서 내가 합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쟁률이 중요한 거가 아니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비전공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제일 수월한 직렬이 농업직, 임업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접근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지 합격하기 쉽다고 말씀드린 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비전공자분들이 사실 물리하고 미적분하고 막 이런 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이 비전공자분들은 농업 임업 쪽으로 당연히 많이 오실 수밖에 없고 공부하기가 제일 수월해요. 그건 확실히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가 수월하다라고 해서 그리고 경쟁률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부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아. 우리 기술직렬이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붙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내가 노력을 안 들이고 결과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경쟁률이 낮으니까 대충 하고 조금 하고도 빨리 붙겠지. 이거는 완전 착각인 거예요. 네. 경쟁률이 낮으면 그만큼 행정직 공부를 하는 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경쟁률이 낮으니까 조금 더 빨리 합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마 학원들도 보시면은 우리 기술직력, 농업직, 임업직력 뭐 단기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광고를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단기 합격이 가능하죠. 열심히 공부했을 때. 공부 안 하고 단기 합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행정직력 공부하는 만큼 열심히 공부하면 그때 단기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농업직열도 이렇게 연간 강의 계획을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농업직도 9월 달부터 이론 수업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농업직열은 이제 두 달 과정으로 이론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농업직열은 1월부터 단원별 문제풀이가 시작이 된다라고 써 있는데 이번에 제가 계획을 하기에는 11월 정도부터 그냥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 학원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최대한 빨리빨리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공부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농업직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원별로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를 그냥 같이 합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와 단원별 예상문제를 분리해서 하는 수업은 올해 임업직 먼저 시작하고 농업직렬은 내년부터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농업직렬은 그냥 같이 단원별 기출문제, 예상문제 같이 다 진행을 하게 되겠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게 되면은 국가직대비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지방직대비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직대비 모의고사 지방직대비 모의고사 이거는 농업직렬 임업직렬 전부 다 이제 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 분들은 들으시기가 조금 힘든 그런 수업이에요. 아무래도 모의고사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출제가 되는 정도의 난도 또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루거든요. 뭐 이 농업직렬, 임업직렬 전부 다 마찬가지로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모의고사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대체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이제 들으셔야 되는 이제 그런 예, 예, 수업이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또 이 모의고사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 올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사실 상당히 많이 다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종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공부가 됐다라는 전제하에 정말 최종 점검, 내 진짜 실력을 점검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점수가 나올 수 있을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과목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이죠. 기출. 그렇죠? 그래서 국어, 영어, 국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목, 공통 과목들도 기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기출 문제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풀든 다른 문제집을 풀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학습 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우리 임업직렬, 농업직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주 구식 학문이에요. 엄청 구식 학문이죠. 지금 2020년도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공부하는 그 H4의 대학교재 내용들은 반백년 전에 쓴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있어. 어디서 이런 생판 모르는 이런 조선시대에서 쓰던 말 같은 게 나와? 그런 거를 우리가 사실 농업 임업 쪽에서 다뤄요. 그래서 용어를 보자마자 거부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 그 용어들이 처음에만 거부감이 느껴지지 어느 정도 처음에 용어를 조금 이해를 하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처음에 그 용어의 벽을 넘냐 못 넘냐 그게 정말로 뭐 전공하신 분들은 어차피 아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비전공자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농업직렬, 임업직렬 둘 다 마찬가지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용어에 대해서는 다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만약에 이제
미리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한다면 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구식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한번 순화 용어를 보실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게 해드릴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그 용어의 벽만 일단 처음에 잘 넘기면 1단계는 사실 뭐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용어를 굉장히 거부감 많이 느끼세요. 특히 임업직 분들이 농업직 분들보다 더. 왜냐면은 진짜로 임업직렬 용어는 임업경영학에서 법정님 이런 단어가 있어요. 법정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왠지 아 법으로 정한 뭐 살림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법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주 이상적인 살림. 그걸 우리가 법정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임업직렬의 그런 임업경영학 이러한 것들이 주로 독일에서 발달된 학문을 일본에서 번역을 하고 그걸 또 우리가 번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게 많다 보니까 좀 감이 안 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도 처음에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전혀 무리 없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용어 때문에 너무 거부감 느끼시지 않으셔야지 그래야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임업 농업 쪽만 그런 거가 아니라 어느 직렬을 공부를 해도 다 그쪽 직렬에서 쓰는 용어는 다 있어요. 토목, 뭐 건축 다 마찬가지, 전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목이든지 다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건 정말 다 마찬가지니까요. 국어, 영어, 국사 이런 거는 뭐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전공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니까 그쪽 분야에서 다루는 용어가 있는 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암기식이 아닌 이해를 통한 학습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농업, 임업 쪽은요 식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식물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모든 거를 다 내가 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뭐 한 가지, 두 가지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외우진 못해요. 물론 단순 암기도 기본으로 있죠. 단순 암기가 없는 과목은 없는데 단순 암기가 필요한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이해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리 농업직 기준으로는 재배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그리고 우리 임업직 기준으로는 조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특히 더 이해를 통해서 예,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이해를 잘 해준다면 그걸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굉장히 처음 보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도 아, 내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해한 거 가지고서 응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은 암기로 넘어가야 되는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암기로만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죠. 근데 이렇게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이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개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임업종 농업종 이런 데에서는 물론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식물들은 다 좀 차이가 있지만 다 땅에서 사는 애들이잖아요. 벼, 쌀 이런 거 벼, 밀, 보리 땅에 살죠. 나무도 땅에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과목에서 다 땅의 특성 이런 거 다 다루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땅의 특성 중에서 어떤 걸 다루냐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부분을 한 개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땅이 있잖아요. 땅에서 이 나무들이 그 또는 벼, 밀, 보리 이런 애들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물들은 땅에서 수분을 흡수하죠. 물을 흡수하죠. 그리고 땅에서 양분을 흡수하죠. 그런 정도는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뿌리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식물에 대한 공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식물들도 뭐 호흡을 한다더라 이런 정도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땅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가 땅이에요. 그리고 땅 속에는 지하수라고 하는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라고 하는 게 어떤 곳은 여기가 지하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여기가 지하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지하수가 있는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하수 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하수가 있는 위치가 얘가 더 높고 얘는 낮죠? 그래서 얘가 지하수 위가 높은 거, 얘가 지하수 위가 낮은 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물들이 땅에 뿌리를 박고서 물을 먹어야지 되는데 어떤 식물체가 물 먹기
훨씬 편한 조건이 될 거냐, 어디에 사는 식물체가 물 먹기 훨씬 편한 조건이 될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사는 애가 물 먹기 훨씬 편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사는 애는 어때요? 물이 이렇게 깊은 데가 있으니까, 물이 저기 멀리 있으니까 물 먹으러 찾아가야지,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러면 물 먹으러 찾아가려면은 뿌리가 깊게 들어가야지. 그죠? 그렇게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그런 특성 가지는 애들, 심근성 이렇게 불러요. 뿌리가 깊은 데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주로 지하수가 이렇게 깊은 데 있는, 지하 수위가 낮은 곳은 주로 건조한 땅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건조한 땅에 사는 애들이 그래서 심근성이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많은 이런 곳에 사는 애들은 물은 뭐 먹기 편하겠죠. 그런데 땅에 물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산소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기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데 사는 애들은 공기가 부족하니까 공기를 받으려면, 산소를 받으려면 깊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땅 표면에 가깝게 있어야 되겠어요? 땅 표면에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산소 받기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수위가 높고 물이 많은 곳에 사는 애들은 뿌리가 표면 근처에서 발달돼. 이런 애들 뭐라고 해요? 천근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일일이 그냥 내가 적어서 심근성이네 뭐 특성 따로 이런 애 뭐 어떤 거 따로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지하수위가 낮은 곳에 사는 애들은 그러면 물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런 데 사는 애들은 당연히 심근성이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하수위가 높은 데 있는 애들은 이건 산소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산소 먹으려면 이런 데 있는 데는 당연히 천근성의 성격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물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산소는 부족하고, 산소가, 그리고 이렇게 물이 적은 곳은 어떻겠어요? 물이 적은 곳은 위에 물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빈 공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산소가 많다고요. 아, 그러면 여기서는 식물들이 숨쉬기 편하겠구나. 아, 그러면 이런 토양은, 아, 그럼 상대적으로 이게 물이 부족하니까 산소가 많은 이런 곳은 빈 공간을 통해서 뭔가 물 같은 애들이 밑으로 줄줄 내려가기가 훨씬 수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건 아주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통해서, 막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연결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재배학이랑 조류학이랑 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이목경영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기출 문제 시험지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목질 같은 경우 1.05의 70승 빼기 1분의 뭐 1 막 이런 거가 있어. 이런 거가 기출 문제 보면 나와 있어. 뭐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한다더니 1.05의 70승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 이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어. 시험장에 이거는 숫자 뭐를 집어넣어라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숫자 7을 넣으세요, 6을 넣으세요, 이렇게 아예 알려줘. 가로 안에 알려주니까 그러면 뭐 7을 넣어라 라고 했으면 뭐 7 빼기 1분의 1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고서, 아, 내가 어느 세월에 70승을 계산하고 있지? 나 계산기 못 가지고 가나? 막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공식들도요, 큰 틀이 되는 공식이 한 개가 있어요. 중심이 되는 공식이 있어가지고 그 공식 한 개를 외우고 있으면 거길, 그걸 가지고 살짝 변형을 시켜서 다른 공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공식들도 일일이 다 생암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통해서 공식들도 커다란 틀이 되는 공식 한 두세 개 정도 외워두면은 그거 가지고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 암기로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기출문제, 완벽한 습득이라고 하는 거. 모든 과목의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특히 전공 과목들, 우리 임업직, 농업직 과목들은 이런 기출문제에서 활용되는, 그야말로 기출이 됐었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진짜 확실하게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틀을 먼저 알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큰 틀이라고 하는 게 자주 출제가 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큰 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큰 틀을 먼저 확실하게 다 내 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배학, 식용작물학 같은 농업직 과목은 아 세부적으로 지역적인 걸 다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농업직렬, 아, 농업직렬은 그렇고 이제 임업직렬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이 내용이 앞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또는 이 내용이 앞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이게 이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로 살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모든 걸 다 순서대로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다 순서대로 외울 게 아니라 기출문제 먼저 확실하게 내 거 만들고 그리고 농업직렬은 지엽적인 부분 살 붙이시고 임업직렬은 제가 기출된 거 외에 강조드린 것들 살 붙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공부를 할 때에 정말 진짜로 많이 질문 받는 게 전공 과목 공부법이 궁금하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그런데 그거는 뭐 국어 영어 국사 선생님들도 많이 질문 받는 걸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우리 실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전공 과목을 고득점으로 해서 합격하신 분들한테 다음번에 준비하실 그 분들을 위해서 공부법을 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거를 적어서 나한테 주든지 아니면은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 종이로 좀 이렇게 줄 수 있게 주든지 아니면 나한테 말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적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적을 게 없냐고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수업 듣고 그날 당일 복습을 했다. 그리고 나서 기출된 거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한 거 걔네들 위주로 그냥 계속 본 거 그게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요. 그 사실 그게 또 정답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가 당일 당일 복습하시라고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복습이라고 하는 거가 하루 밀리고 이틀 밀리고 그러면은 뭐 이만큼을 불어나가지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고 공부하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목들은 좀 힘들어도 최대한 빨리 좀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못하더라도 다음 날이라도 반드시 빨리빨리 좀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서 제가 강조드린 것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노트를 하나 따로 만드셔가지고 걔네들을 정리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예, 그런 예, 노트를 하나 만드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으면서 복습과 동시에 그게 만들어질 수 있게. 그리고 또 노트를 한 개를 더 만들어요. 노트를 한 개 더 만들어가지고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론 수업 다 끝나고 그렇게 중요한 거를 정리한 노트를 만들고 나서 그 후에 아, 내가 안 외워지는 게 있다. 난 이상하게 이게 머리에 진짜 안 들어와. 이런 거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은 그냥 한 번만 봐도 알겠는 게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자꾸 봐도 얘가 자꾸 도망가.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 이런 게 있어요. 걔네들만 따로 정리하는 노트를 따로 만드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두 개만, 얇은 노트 두 개만 반복적으로 보고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물론 다 확실하게 내 걸로 다 만든다라는 예, 거를 다 목표로 하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 진짜 막 별표 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가 양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자꾸만 봐도 안 외워지는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자꾸 보다 보면 눈에 익어요. 안 외우려고 해도 자꾸 눈에 익어. 그리고 수업 들으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막 이건 뭐야 계속 반복을 해봐요. 그러면은 아, 듣기 싫어도 졸면서 들어도 자꾸 똑같을 만 또 듣고 그러면 기억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안 해도 따로 정리해야 되는 양도 아마 정말 시험장에 가실 때는 많지 않다라고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종류 노트를 만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커리를 다 타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모의고사까지 다 보시고 나서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진짜로 딱 그거 물론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 들으시면은 그런 것들도 다 당연히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건데 복습이 다 돼놓고 그리고 정말 시험장에서 아침에 뭐 9시 거기 감독관들 들어올 때까지 계속 보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 빨리빨리 막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급하고 진짜 막 이제 시험지 좀 있으면 나눠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본 것도 엄청 생각 잘 나는 거 아시죠? 시험장에서 시험 봐서 아시겠지만 그때 본 것들이 정말로 막 정말 무슨 뭐 초능력자 마냥 막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좀 많이 압축이 된 그런 거를 한 개씩 만드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임업직 분들 같은 경우는 핵심 요약 노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질문 많이도 하세요.
그런데 저도 그걸 만들고 싶기는 한데, 만들고 싶기는 한데. 사실 농업직렬은 좀 그렇지만은 않은데, 임업직렬 전공 과목의 특성은 좀 변동사항이 좀 많다라는 거. 변동사항이 많다라는 게 임업직렬 전공 과목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임업직렬은 임업경영 같은 경우 법률이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임업적 법률이 원래 옛날에는 뭐 10년 넘게 손도 안 대던 게 불과 몇년 전부터 뭐 매년 자꾸 바꿔. 막 숫자를 바꾸고 단어를 바꾸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매년 법률을 항상 매년 초에 새로 정리해가지고 학원 사이트에 항상 올려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가 미리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나눠드린다라고 하면은 정말 시험에 다가와서 바뀐 내용이 있을 때 그거 못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임업직렬에서 임업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은 특히 또 사회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목이라고 볼수 있어요. 원래 전공 과목들 중에 그런 과목이 별로 없는데 임업경영이라는 과목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빨리빨리 대응을 하려면 미리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대응이 안될수 있다고요. 그런 점이 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위가 넓다 그랬잖아요. 임업직은 범위가 넓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요약을 만들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항상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 핵심 한번 싹 훑어드리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 제 수업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올해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에서 이런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 싹 프린트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싹 훑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걸 책으로는 제가 못 내니까 좀 고고 핵심적인 거를 수업, 이 모의고사 수업에서 좀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좀 그런 걸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임업직렬 응시인원이 아니라 접수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1,500명이 접수를 하면 그중에서 안 오는 사람 몇백 명이라고 했죠. 안 오는 사람 몇백 명이고 그냥 보러 오는 사람도 몇백 명이에요, 사실요. 그러면은 1,500명 정도가 시험 접수를 했어도 솔직히 말하자면은 반은 잘라야 돼. 시험 보러 안 오는 사람 한 300명 돼요. 그리고 공부 안 하고 그냥 한번 봐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학부생들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와서 보고 뭣도 모르고 그냥 한 보는 사람들 몇백 명 돼요. 그럼 반 잘라야 돼. 진짜로 공부 제대로 하고 보는 사람은 반토막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한 750에서 700명 정도? 그 정도가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업직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직도 그렇게 접수 인원은 뭐 3,000명 넘지만 거기서 반은 잘라야 돼. 실제로 정말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반은 자르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실경쟁률은 완전 훅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요. 그런데 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이 몇명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 핵심 노트 이런 거를 농업직렬도 마찬가지고 임업직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만약에 책으로 낸다고 해봐요. 1년에 몇백 권이 팔리겠죠? 그뭐천 권도 안 팔려요, 사실요. 1년에 천 권도 안 팔리면 출판사에서 내주려고 하냐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제가 그래서 못 내는 것도 사실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것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국어, 영어, 국사 같은 거는 뭐 몇만 명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못 팔려도 뭐 아무리 뭐 그래도 1년에 몇천 권은 팔리겠죠. 아무리 안 팔리는 책이라고 해도. 근데 저는 임업직렬은 뭐 많이 팔려도 1년에 책이 천 권이 안 팔리는데. 그 출판사에서 그러면은 책 만드느라고 들어간 돈이서 그지 뭐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런 거를 출판사에서 얼마를 받겠어? 몇만 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이렇게 핵심적인 거를.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직렬도 마찬가지고, 임업직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시간에서 항상 그 핵심 프린트를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출문제, 이거 확실하게 내걸 한다라는 거. 그래서 농업직렬도 그렇고, 임업직렬도 그렇고, 기출문제는 확실하게 알면은 과목별로 70점은 맞아요. 그런데 70점 가지고서 합격 못 해요. 그죠? 과목별로 70점은 맞는데, 그거는 나도 70점은 기본 깔고, 남도 70점 기본 깔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당연히 이렇게 많이 획득해야지 합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정말로 조금 공부하고 합격하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우리 농업직 영업직에 들어오신 분들 진짜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전공 과목하고 그야말로 그 국어 영어 국사하고 중요도를 나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공 과목은 뭐 공통 과목보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공 과목이 공통 과목보다 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부 우리 사실 뭐 행정직렬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조정점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린 조정점수가 없죠. 각 과목당 다 100점씩 100점씩 100점씩이에요. 뭐 국어 영어 국사 이런 거는 뭐한 과목당 총점이 150점이고 우리 이런 전공 과목은 한 과목당 총점이 50점이 아니에요. 다 과목당 100점씩이기 때문에 공통 과목만 중요하고 전공 과목은 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항상 전공 과목은 안 중요하다라는 걸로 이렇게 애들을 밀어버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다섯 과목이 다 중요하고, 그리고 다섯 과목의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된다라는 걸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통 과목 공부 열심히 하면 전공 과목 점수 안 나오고, 전공 과목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공통 과목이 안 나오거든요. 항상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된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좀 받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질문 받은 것들 중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비전공자인데 내년 국가직 7급 농업직에 합격이 가능할 것 같냐 이런 것들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당연히 가능하죠. 비전공자도 전공자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비전공자분들 너무 많이 합격하고 계세요. 9급이든 7급이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 기준으로 갈리는 거지 전공자 비전공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7급 같은 경우는 PCET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9급, 7급 이걸 다볼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9급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국사 그대로 그냥 가지만 7급 같은 경우는 내년에 PCET 들어가고, 그리고 공인 영어 점수 들어가고, 그리고 국사도 그 한능검 이걸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부터 빨리빨리 열심히 뭐 하루에 뭐 3시간 자야지 뭐 어떡해. 그렇죠? 잠자는 시간은 뭐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죠. 전공자, 비전공자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거는 전공자도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걸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7급 농업직이 TO가 안날 수가 있냐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7급 농업직 지금까지 매년 TO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인원이 조금 많은 해도 있고 조금 적은 해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인원은 항상 매년 있어요. 7급 농업직이. 그런데 이제 임업직렬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임업직렬 같은 경우 지금 한 10년 기준으로 보자면은 10년 동안 2015년도에 한번 7급 안 뽑았었어요. 임업직렬. 2015년도에 딱한번 7급을 안 뽑았고 그 외에는 임업직 7급 계속 뽑아왔어요. 그런데 뭐 임업직 7급 인원이 많지는 않죠. 아무래도. 농업직도 마찬가지고 임업직도 마찬가지고. 근데 딱한 번만 없었다라는 거고 비전공자, 전공자 상관없어요. 임업직, 농업직 전부 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하시는 거 보면은 오히려 비전공자분들이 더 빨리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공하신 분들은 자만심이 있어요. 자만심이. 내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본이 다돼 있다,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공부 열심히 안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전공자분들은 어때요? 내가 비전공자니까 아, 나 아무것도 몰라. 진짜 전공자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냥 막 그냥 열심히 따라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하는 대로 다 해.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막 하려고 정말 노력해. 이래서 얼떨결에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얼떨결에 보니까 막 엄청 고득점으로 합격했어. 빨리.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비전공자분들 중에서. 근데 오히려 전공자분들이 자만심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자만심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학교 공부하고 수험 공부는 얘기가 달라. 학교 공부는 학문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시험 대비예요. 시험 대비.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공하신 분들도 새로 공부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셔야 돼. 그렇지만 용어를 아니까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비전공자는 전공했든 상관없든 어차피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같으니까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하면은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합격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처음 배우는 노베이스인데 진도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냐? 전공 안 했든 다 노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요. 전부 다.
어려움 없어요. 어떤 것든 어려움 없다. 이건 물론 제 기준이긴 한데. 어려움 없다라는 건 제 기준이고 어려움 있으시겠죠. 그런데 나만 어려움 있는 게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베이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터넷 강의 완료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모집 같은 경우는 이론은 10주 과정. 그렇게 해서 여기 진행을 하면은 바로 다음날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기출 단원별 문제풀이 5주 과정. 그리고 그러면 그것도 바로 다음날 바로 올라가요. 시간 진행하면. 예. 그리고 연습 문제 풀이반도 바로 올라가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농업직 같은 경우는 이론 두 달 과정으로 해서 그것도 역시 다음날 올라가니까 이론 수업은 두 달 만에 딱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단원별 문제 풀이는 기출, 연습 문제 합해서 한 원래 8주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것도 바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실강하고 인강하고 별로 크게 뭐 차이가 없어요. 기간상으로 따져보면은요. 그리고 정업과목 공부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먼저 중요하게 하시고 살붙이시면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격증, 가산점 없이 공부를 시작을 해도 무리가 없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가산점 없이 합격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아요. 많지만 그분들은 막 코피 터지게 막 열심히 한 거예요. 진짜로 막. 밤잠 못 자가면서 막 코피 쏟고 막 머리 빠져가면서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만약에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5점이 가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산점 빼고 우리 뭐 다 전체 다 합해가지고 평균을 재봤더니 총 평균이 80점 나왔다. 그러면 내가 5점 가산점이 있으면 나는 평균 85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은 못 따요. 기능사만 딸 수가 있죠.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은 3점이 가산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다섯 과목 다 합해가지고 80점이 됐어요. 평균이. 그러면 가산점 3점이 있으면 나는 83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평균점이. 그런데 80점하고 83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80점하고 85점도 하늘과 땅 차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 아 내가 그거 3점을 따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세 문제를 더 맞추겠다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실제 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추는 것도 코피 터져. 뭐 머리 빠진다고 얘기했죠. 제가 수업하면서 맨날 머리 빠져가면서 수업하는데 그런 거를 진짜 엄청 느끼게 되실 거라고. 완전 정말로 막 탈모 오고 막 난리 나요. 진짜로. 이거 3점 더 맞추는 거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국어, 영어, 국사를 100점 맞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가산점 없어도 되지.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빨리 기능사 자격증 따세요. 따세요. 그렇게 해서 사실 항상 시험 보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국어, 영어, 국사로 만회할 거라고 계획을 짰는데 막상 시험을 봐보니까 아, 이 1점이 아쉽고 3점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평균 77점이다. 그러면은 3점 가산점이 있으면 80점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전공자분들은 얼른 지금 뭐 오늘 뭐 당장 큐넷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뭐 언제 시험 보는지 일정을 확인을 하시고 기능사 자격증 준비하세요. 빨리빨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유리하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기능사 자격증이 뭐냐면은 종자기능사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제일 쉬우니까. 제일 단기간 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농업직, 임업직 다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 비전공자 분들 중에서 농업직 하다가 임업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임업직 하다가 농업직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기능사, 종자기능사를 따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솔직히. 왔다 갔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단기간에 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우리 전공 과목에 도움되는 거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우리 임업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살림 기능사가 예. 그 거기에 전공 과목에 관련되는 거고요. 그런데 종자 기능사는 여기 농업직 과목에 더 관련이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임업직은 월요일 날 임업 경영, 그리고 화요일은 조림학, 그리고 농업직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재배학. 금요일날 식용작물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업은 다 2시에 시작해요. 이런 수업 같은 경우 다 2시에 수업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임업직은 6시 반까지 농업직은 원래 6시까지인데 다 6시 반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두 직렬 다 6시 반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작년에는 주로 오전에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우리 학원 일정에 좀 맞춰서 시간은 오후로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론만 확실하게 오후 무조건 되는 거고 문제풀이는 이제 학원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 사항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사실 지금 이제 국가직 시험을 아직 못본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합격선이라든지 응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빨리 준비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를 기준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농업직이든 이업직이든 새로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물론 공통 과목 먼저. 공통과목 먼저. 그래서 지금은 공통과목이랑 그리고 자격증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론은 본격적으로 9월부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론 공부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 나는 이제 전공과목 이론은 1월부터 해야지 이래 버리면 막 1월달에 시작하고 눈물 줄줄 흐르는 거죠. 왜냐면 남들은 9월에 시작했는데 나만 1월에 시작했어. 막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 마음이 급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공통 과목을 오늘부터 또는 내일부터 국어, 영어, 국사 빨리 얼른 시작을 해서 하나라도 더 봐두시고, 그리고 9월부터 바로 전공 과목, 농업직, 입업직이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내년 초부터 전공 과목 하면 공부 잘안 돼요. 마음만 급해서 더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 비전공자분과 초시생을 위한 학습 관리 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려볼게요. 이제 2021년 대비 입업직, 농업직 연간 관리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이 연간 관리반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예, 실강하고 인강을 전부 다, 예, 다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론 강의부터 9월에 시작을 하는 이론 강의부터 그리고 또 국가직 지방직 모의고사까지 전체 과정들을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전국 면접 특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또 제공이 되고 있어요. 전국 면접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여기 뭐 아무래도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전공 부분에 대한 부분 질문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걱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드리는 거고, 전공 면접 특강은 제가 직접 와서 원하시는 분들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물론 여기 전공 면접 특강에 좀 참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메일로 전공 면접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도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인강만 들으시는 과정은 지안 패스라고 하는 과정이 이론부터 전체 과정 다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연관 관리반은 실강 인강을 다 들으실 수 있는 과정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연관 관리반은 공통 과목까지 다 제공이 된다고 예,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예. 그리고 전공 고득점을 위한 체계적인 강의 커리큘럼 이렇게 써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커리를 처음부터 따라오시다 보니까 차근차근 이제 잘 따라오시면 당연히 열심히 하신다라는 전제하에 고득점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제가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기초적인 부분까지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간반 또는 뭐 지원 패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이 언제 출간되는지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공 교재가 출간이 되는 것은 8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농업직, 임업직, 전공 과목 전부 다요. 아무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국가직 시험이 있죠. 그래서 7월 달에 국가직 시험 본 그런 내용까지 좀 반영이 되고 책이 편집이 되고 하려면 8월 초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아무래도 이제 인쇄라든지 또뭐 배송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8월 말 정도가 되어야지, 그래야 두 직렬 다 전공 과목 신간 교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전공 과목 교재는 새로 나온 교재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로 나온 신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새로 출제가 된 사항들,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서 전공 과목의 교재가 출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했을 때좀 더, 올해의 가독성을 좀더 높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또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